뭐 나이 차이가 얼마나 극중에서는 아홉 살로 나와. 아홉 살? 맞아 맞아. 오, 맞아. 내가 봤다니까 내가. 맞아. 그런데 그 밑줄 내 친병 그 가족 너무잖아. 네. 아니 근데 왜 떨어져 있길래 나는. 그러니까 팀별로 서봐봐. 아니 아, 그래? 열린 점은 아, 그래. 결말이라고 떨어져 있었던 거야? 너가 잘못 봐. 아니야. 난 일부러 떨어진 적은 거야. 들어오는 순서대로 쓴 거야. 그럼 걱정해서는 아홉 살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돼? 실제로는 15살. 와.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? 연기할 때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. 왜 안 불편했어? 당연히 불편했지. 그래도 이거야. 극 중에서 가이라는 인물 자체가 약간 좀 철없는 정말 깨발랄 같은 그런 훈수 역할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잘 맞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린 티가 많이 나는 거야. 아, 화면에서 오히려. 너무 애기 같은 그런 게 있어갖고 처음에 너무 좀 당황을 많이 했었어. 도현이는 연상 몇 살까지 만나봤어 진짜로? 웃지 말고 얘기하라고. 아 원래 저기 연상 거야. 나 매직 보는 줄 알았어 지금. 와, 진짜 풀타오르네. 연기할 때도 이래. 그래서 장난도 안 돼.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연기할 때도 항상 항상 이래서 열이 많아. 상대 배우가 좀 당황할 때가 많아. 아니 근데 실제로도 만나본 적 있지? 아니 도훈이가 직접 얘기해봐. 얘기해. 해명해. 아, 지금은 추억이니까. 아니 나도 최대한 이제 윤아한테 맞추려고 어떤 이런 좀 에티튜드를 많이 연습했는데 막상 이렇게 눈 마주치고 하면 내가 너무 어리더라고. 스스로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. 질문의 내용을 모르는 거야. 얼마 전에 우리가 사실을 뭘로 보는 거야. 야, 그거는 뭐. 지금 뭐 연상을 교제해 본 적 있냐고. 아, 뭐 연이 닿으면 만나고 그렇지 뭐. 오, 그렇구나. 근데 중요한 건 딱 들어왔을 때 윤아야. 나 윤아하고 좀 친하거든. 기운이 있잖아, 기운이. 네 명이 딱 들어왔을 때 저희보다 기운이 딱 이렇게 살아남는 거 보니까 지금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아. 그래. 다재 커플은 정말 인기가 많아. 그리고 정말 팬분들이 정말 커피차도 많이 보내주셨고 정말 선물도 많이 받고. 맞아. 아니 근데 우리가 아직 더 노력해야 하는 게 이제 촬영장에서 있을 때는 많이들 알아봐 주시거든? 아, 근데 그치. 한 아주머니가 오셔서 우리한테 여기 뭐 찍어요? 여기 연예인 있어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, 우리한테. 촬영장에서? 같이 딱 있었어. 아, 제일 어색하게 이걸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옆에 계셨던 스태프분이 아, 여기가 배우분들이에요. 해서 아, 이 여자가 배우구나 딱 하면서 끝까지 나는 못 알아보시더라고. 스타일리스트인 척을 했지. 아니 근데 왜냐면 저희랑 상희가 그것도 이거 지금 드라마 초반의 에피소드지. 최근이야. 아, 최근 에피소드야? 최근도 야채에서. 얘기를 좀 들어보자. 드라마 안 보시는 거지. 그거는. 우리가 조금 유나는 좀 느껴. 요즘 드라마 인기를 실감하지. 유나는 뭐 다 알아보시잖아. 최고지 뭐 유나는. 얼굴 행복이 딱 있잖아. 어쩔 때 행복을 제일 느껴. 나? 이끈데. 아, 진짜요? 목소리 대박. 열심히 하는 이유지 뭐. 한 스토랑도 열심히 하고. 한 스토랑도 아니고. 얘는 무슨 소리야.